안녕하세요. 자, 오스송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난방 소매 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난방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난방이죠. 귀여운 난방, 체크무늬. 자, 이 소매 올리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카오스 소매네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런 난방 소매는 갬부리가 달려 있는데, 자, 이거는 바이어스로 해서 지금 트임만 되어 있네요. 자, 이 소매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얼마만큼 올리냐면, 전체 기장이 5인치 반을 올리네요. 전체 기장을. 자, 이분은 소매 기장 긴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맞춰 갖고 왔어요. 5인치 반이라고. 자, 이거 올리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요, 자, 소매가 항상 이 앞쪽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단추가. 지금 이것도 보니까 단추가 이렇게 달려가 있죠. 이렇게 달려가 있는데, 단추가 이렇게 앞쪽에서 넘겨져서 이렇게 달려가 있죠. 장가자가 있죠. 옷이. 옷은, 모든 옷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이나 카우스나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단추 구멍이, 이제 그 뒤쪽으로 해서 잠긴다는 것, 이렇게. 자,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공식이에요. 그래서 소매가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겨져 오지 않고 항상 이 앞쪽에서, 내가 있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고, 이쪽도 내가 있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단추가 달린다는, 잠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자, 무슨 옷을 하든지 간에 카우스가 있는 옷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5인치 반을 올려 보겠습니다. 5인치 반인데요. 5인치 4분의 1만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걸 뜯어야죠. 자, 뜯어 보겠습니다. 자, 옷을 뜯을 때는 항상 그 옷이 어떻게 카우스가 달려져 있는가 봐야 됩니다. 옷마다 카우스가 달려져 있는 방법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뜯어보니까 이것은, 자, 한 번에 카우스가 달려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한 줄을 뜯으니까 다 뜯어지죠. 자, 이제 끼워서 넣는 방식이라 그러죠. 이거를 몸판 소매를 카우스에, 몸판 소매 부분을 카우스에 끼워서 달아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소매를 달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자, 그래도 이거는 소매 다는 방법 중에서 조금 쉬운 옷이에요. 쉬운 옷. 자, 이보다 더 아이사스 소매에 그 비조랑 달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 자, 이것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조금 쉽게 돼가 있어요. 자, 여기는 바이아스로 이게 접어져서 달려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걸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서, 자, 뜯어보겠습니다. 뜯어서 이걸 다시 달아줘야 됩니다. 자, 평범하게 많이 들어오는 옷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소매 기장에 트임이 있는 소매에 이렇게 트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이어스 갖고 안 만들어 놨네요. 보통 다 이거는 바이어스 갖고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그냥 다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도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난방은 주름 분량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자, 모든 아이사스 같은 것에서는 소매에 주름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간 옷도 많은데요. 자, 기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새는 통을 넓게 입지 않기 때문에 안 넣는 옷들도 많죠. 카우스는 달지만. 자, 이것도 역시 주름 분량이 없이 카우스를 달아난 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뜯었습니다. 뜯었고요. 이제 여기도 뜯어야죠. 자,
자, 여기가 어디 부위냐면요, 딱 여기에요. 갈라진 요 부위. 딱 완전 악기 쪽이 아니죠. 이렇게 소매 겨드랑 쪽에 이게 중간선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 있죠. 소매 복선시 있는 이쪽에, 이쪽에 항상 트임을 만들어 놓거든요. 무슨 옷을 할 때도. 자, 신사복 양복도 트임이 복선시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여기가 봤을 때 여기 옆면에 여기 부분, 이 모서리 부분 쪽이라 할 수 있죠. 그쪽에 항상 다 트임이 있거든요. 자, 트임이 있는데 안쪽에 여기가 있으면 보기 싫고 이쁘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옷은 항상 트임은 복선시 있는 쪽에 여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여기도 구멍을 내서 이것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비조를. 아이사스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5인치 4분의 1 잘라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달에 와서 잘라내겠습니다. 소매 기장을 5인치로 올려야 되니까 잘라내야죠. 자, 잘라낼 때는 항상 옷을 정리를 해갖고 맞춰서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인치를 잘라내는데, 자, 여기가 그 트임이 꼭 복선시 위에 선 있는 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다가 트임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잘라내고. 그럼 이렇게 꺼봅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끊어봐요.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포개고 5인치를 잘라내도록 하자고요. 자, 5인치를 기장을 시접 빼고 잘랐을 때 시접 나놓고 잘라야 됩니다. 자, 시접을 안 나놓고 잘랐을 때는 5인치를 쟀을 때는 시접을 나눠야 되지만 시접을 빼고 쟀을 때는 시접을 안 빼고 쟀을 때는 시접을 나눠놓고 해야 되고, 시접을 빼고 했을 때는 시접을 나눠놓고 잘라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5인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체크 무늬가 있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5인치를 잘랐어요. 자, 시접은 4분의 1만 나눠놓고 자릅니다. 8분의 3도 나눠도 괜찮아요. 4분의 3만 나눠놓고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자, 여기 트임 부분은 요거 했었죠. 요 트임 부분이 이렇게 두 겹으로 이 한 개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하거든요. 이 분량만 딱 나눠놓고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이 분량이 얼마냐면 보니까는 시접까지 합쳐서 딱 3인치네요. 시접까지 합쳐서 시접 빼고 하면 2인치 반, 2인치 4분의 3이죠. 이 트임 분량이요, 이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트임 분량을 2인치 4분의 3을 잘라줍니다. 여기를. 똑같이. 자, 요것도 양쪽 다. 자, 그래 해가지고 우린 이걸 갖고 이제 여기를 막아주고 카오스를 달아줄 거예요. 이 잘라낸 부분을, 뜯은 부분을. 그럼 여기도 이제 다리미줄로 달아야 되는데. 자, 안 다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려주셔도 괜찮아요. 실밥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밥 뜯어냅니다. 다시 다리고 일자로 이렇게 접어서 다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들어 놨는 것도 알아야 되죠. 자, 카우스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알아야죠. 지금 카우스도 아는 건 그대로 뜯어서 그대로 달아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되면 카우스 만드는 법도 한번 해보죠. 카우스 만들기도. 자, 그건 언제 할란가 모르겠고요. 자, 일단 우리는 만들어진 옷 갖고 수선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어떻게 접어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쪽에 시접을 이렇게 넣고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4인치로. 자, 이렇게 하면서 미싱에 가서 해보겠어요. 자, 난방 소매 기장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이거 소매 뒤쪽인데요. 자, 복선시 위에 자리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끼워서 붙여줘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합니다. 자, 이거를 여기 끼워요. 이렇게.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이렇게 딱 접어요. 끼워넣죠. 이거를 시접을 이렇게 띄워놓고 박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아요. 끝대로 박아줍니다. 때로 박아주는데 여기 돌아갈 때 끝처리를 쏙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쏙 집어넣으십시오. 여기까지 똑같은 시접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춰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요. 자, 체크라서 잘 안 보일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누르고 같이 바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박아줘요. 끝까지 박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돌려요. 다시 돌리고 여기를 끼워준 상태에서 노르발을 살짝 들고 다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길을 바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끝까지 박아줍니다. 딱 이 속에다 이 시접을 끼워서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박아줬으니까 이게 끝이 안 삐어졌나고 잘 박아졌네요. 이렇게 일자로 박아졌죠. 박아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딱 귀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맞춰요. 맞춰서 여기를 삼각으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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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이 가 있는 이렇게 박아줘요. 한번 박아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자, 이 끝에까지만 박아주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삼각으로 박아줬어요. 자, 삼각으로 꽉 눌러줬네요. 눌러주니까 이제 끝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이 이제 그 뾰족 튀어나온 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소매가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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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이 분량은 돌아가는 이 안쪽 바깥의 분량, 그리고 소매 뒤쪽이 약기죠. 이거 약기 쪽에는 펴주고 예, 바깥쪽에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소매 카오스다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미싱으로 이렇게 이걸 접어줘요. 한쪽에를 이렇게. 자, 이렇게 앞쪽이죠. 앞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줬어요. 박아줬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네요. 딱 이렇게 됐고 소매 달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매 카우스를 달아야죠.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펴주고 한쪽은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미로 눌러줘도 되고 난중에 눌러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초코 표시를 해요. 소매가 딱 맞도록 여기서 이렇게 표지를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소매를 달아야 되죠. 그럼 이 소매를 달 때 항상 앞에서 뒤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소매가. 그러면 여기 단축구멍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매를 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이렇게 소매 기장을 달기 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방 카우스를 이렇게 뱅돌사 맞춰봐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둘레가.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얼마나 안 맞습니까? 요만큼 안 맞죠? 이게 1인치 4분의 1 정도 돼요. 자, 아까는 주름이 없었어요. 아까 주름이 없었죠,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맞게 주름이 없이 해주려면 소매통을 약간 줄여줘야 돼요. 그러나 난방에서는 이렇게 주름을 한 개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옷은 지금 현재 주름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팔이.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것도 또 안 좋아하는 체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소매통을 약간 줄여주고 그 분량을 줄여서 카우스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나 소매가 살이 통통이 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주름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주름을. 이쪽 손에다 이쪽으로 예주름을 살짝 이렇게 소매가 남으면 한짝 넣어도 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주름이 안 보이게 할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돼요.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하나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이 손님의 취향을 잘 알아요. 소매통이 그렇게 넓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줄여서 원래 주름이 없는 옷 그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줄여줍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소매 올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소매 올리기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섬에도 좀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 한 만큼만 살짝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소매를 다시 뒤집어요. 손님은 소매통을 줄여달라고 이를 의뢰는 안 했지만 옷은 더 이뻐졌죠. 그럼 이렇게 이제 시접은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넘겨준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소매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뒤쪽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해서. 자, 소매가 달리는 거 달아봅시다. 자,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맞춰볼까요? 좀 맞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매가 대충 맞네요. 자, 이거는 잘 맞춰서 달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소매를 끼워서 다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쪽 한쪽 접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낸 데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췄는데 뜯는다고 스테치실이 여기까지 뜯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다시 와서 여기를 박아주고 갈 겁니다. 실 떨어진 부분을. 그래서 다시 돌리고 안전하게 해준 다음에 갑니다. 이제 이렇게 뺑 돌려서 박으면 돼요. 소매를 이쪽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줘요. 카오스 달고 있어요. 자, 소매 올리는 방법입니다. 카오스 소매, 카오스 소매 기장 올리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이제 여기까지 와야죠. 자, 그래도 좀 클라 그러네요. 그러면 클 때는 이쪽에서 주름 분량 여기 악기선에서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음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쭉 펴서 아까 그 표시를 아까 이렇게 촉구 표시해놨죠. 소매 짝짝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를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딱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매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주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박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 자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단추가 어떻게 달린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단추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가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소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소매 카우스 달기 지금 한쪽은 안성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소매가 카우스 다 달렸죠. 이렇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소매 카우스로 해서 기장 올리는 거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한쪽은 다 됐네요. 그럼 한쪽도 이제 요거를 다시 해보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끼워서 박아준다 그랬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아이사스 소매 할 때 더 쉬울 거예요. 이것을 연습해 봤으니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끼워줍니다. 자, 아이사스 소매는 이보다 좀 더 어려워요. 자, 이것도 여기를 끼워요.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끼워줍니다. 자, 생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미싱을 노루바리를 들고 다시 끼워줍니다. 이것도 여기를 끝대로 끼워줘요. 이렇게 끝대로 끼워주고 이렇게 손을 돌려서 이게 삐어나오면 안 되죠. 삐어져 나오면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박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럼 일자로 삐어져는 안 나오고 다 박아졌죠. 이렇게 언제나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약간 넓어야 되죠. 밖에 있는 것보다. 그래야 안쪽에 시접이 잘 박히죠.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삼각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기 삼각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삐져나온 것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각을 또 만들어줬어요. 삼각을 만들어줬어요. 삼각을 만들어주니 다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소매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의 것을 앞에 쪽의 것을 이렇게 다시 접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박아줘요.
자, 그리고 이제 카오스를 달아주는데요. 자, 카오스가 여기서 길이가 트임에서 길이가 딱 맞도록 초크로 표시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초크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자, 표시를 해주고 이제 또 달아봅니다. 자, 아까는 자, 앞쪽에서 달았지만 이번에는 뒤쪽에서 먼저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갑니다. 그럼 뒤쪽에서 다시 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달아요. 이렇게 다시 달고 자, 여기 이쪽에 다시 한번 와서 자, 여기 뜯어진 부분 스테치를 다시 놔주고 다시 돌려서 이제 자,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섬에 달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를 이세를 잘 맞춰서 넣어가면서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연습 많이 해야가 박을 수 있어요. 여기는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동그란 부분. 그렇기 때문에 늘 이쪽에 밀려요. 카우스 쪽에가. 자, 이쪽은 펴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를 살짝 놓으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주 해봐야 그것이 늘을 수 있어요. 이만큼인데 이거 좀 남죠. 아까도 저쪽에서 남아서 좀 넣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맞지 않네요. 자, 그럼 뜯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넣어줬거든요. 근데 안 넣어줬어요 이번에. 아, 맞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넣어줬으면 넣어줘야 되는 거죠. 바느질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넣어줄 분량만큼 조금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박아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데요. 자, 이제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또 이 초크에만 표시하고 여기하고 딱 맞춰야 되죠.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이쪽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잘 넣어서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스케치가 떨어진 부분, 뜯으면서 떨어진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해주고 끝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우스 다는 것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우스가 달라졌어요. 자, 처음에는 소매가 단추구멍 있는 데부터 달았고 또 한 번은 단추 달린 데서도 반대로부터 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쪽 저쪽 항상 잘 맞춰갖고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 올리는 거 해봤습니다. 자, 단추를 잠가 볼까요? 자, 이건 한 살짝 한번 다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단추를 잠갔어요. 단추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우스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 이거는 소매 다리면 살짝 눌러주고 아까 박았던 자리 한번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다려볼까요? 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려주고 처음에도 이렇게 가려주고 카우스 단 것도 이렇게 한번 가려주고 이렇게 해서 카우스 단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남방섬에 카우스 달아봤습니다. 자, 이쁘게 잘 달렸죠? 단추랑 이쁘게 잘 달렸죠? 이거 단추예요.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다림질을 안 했습니다. 한번 다려갖고 한번 봅시다. 남방섬에 단추 달린 남방섬에 기장 올리는 것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수성교설 20번째 자, 남방섬의 달기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